I hope you don'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, 'cause there's so many ways that I want to carve out our names.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매빅 3 프로의 5.1K 시네마 4K 그리고 4K 1080p 여기에 대한 동영상 화질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니 3 프로 4K에 대해서도 비교를 같이 해볼게요. 평일 아침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왔습니다. 그때 미니 3 프로냐 매빅 3 프로냐 좀 선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화질 차이를 좀 알아보고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니 3 프로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.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. 매빅 3 프로의 5.1K 시네마 4K, 4K의 해상도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1080p도 확대하지 않는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해상도입니다. 미니 3 프로와 매빅 3 프로의 화질 차이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그만 떨어뜨려야 되는데. 매빅 3 프로 1일 영상 30일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. 매빅 3 프로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매빅 3 프로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우선 5.1K에 24프레임으로 녹화하겠습니다. 그리고 렌즈는 1배율 하나만 사용할게요. 녹화하고 이륙. 하나 둘 셋 올라가 보겠습니다. Do you ever think about it? How people fall in love. It's not the way. 30m 높이에 300m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기 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5.1K 24프레임 하나 둘 셋 됐고요. 시네마 4K 24프레임 하나 둘 셋 됐고요. 그냥 4K 24프레임 녹화를 하면 하나 둘 2.7K는 없고 1080p로 있네요. 1080p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녹화를 해봤습니다. 비교해 보겠습니다. 4가지 영상 모두 다 24프레임 24mm 1배율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. 여기서 2배까지 확대하면 1080p만 조금 흐리게 보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. 여기서 4배를 확대한다면 4배까지 확대했지만 해상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. 다만 물에 비치는 산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. 8배까지 확대했지만 1080p 빼고는 전부 다 비슷해 보입니다. 5.1K의 이점을 딱히 느끼지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궁금한 게 물에 비치는 게 왜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찍은 거거든요. 네, 이렇게 매빅 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번에 미니 3도 같은 자리 갖고 똑같이 촬영해 볼게요.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안쪽으로 놓고 하나 둘 셋 가보겠습니다. 그냥 봐서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. 확대해 보겠습니다. 4배를 확대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 참 신기하네요. 더 확대해 볼게요.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 다르게 매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.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은 조금의 차이가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교할 게 있죠. 매빅 3 프로의 4K와 미니 3 프로의 4K. 두 곳이 바라보는 곳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색감 차이가 느껴집니다. 두 배로 확대하니까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. 센서 크기가 큰 매빅 3 프로가 안부, 어두움 쪽을 조금 더 잘 잡는 게 보입니다. 네 배로 확대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. 매빅 3 프로가 돈값을 합니다.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지만 이번에 8배까지 한번 확대해 볼게요. 드론을 사용하면서 8배까지 확대하는 일은 진짜 드물 겁니다.
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봤습니다. 매빅 3 프로가 됐던 미니 3 프로가 됐던 4K 그냥 화질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결론입니다. 매빅 3 프로의 5.1K 시네마 4K는 위아래가 조금 잘리는 형식으로 녹화되면 화질의 차이는 5.1K, 시네마 4K, 4K 모두 24mm 1배우 카메라는 별 차이가 없어요. 1080p 또한 확대를 하지 않는다면 차이를 알기 힘듭니다. 미니 3 프로와 비교했을 때 센서 크기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노이즈가 있지만 민감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확대하고 신경 써서 봐야 보이는 수준입니다. 한 줄로 요약하자면 DJI 드론은 1080p도 충분히 좋다. 입니다. 네, 이렇게 실험을 마치고 왔습니다. 미니 3 프로와 매빅 3 프로 두 개의 차이를 알아봤는데, 모니터나 TV를 사러 갔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. 똑같은 화면을 두 개를 같이 틀어놨을 때 그 차이가 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둘을 따로따로 놓고 본다면 둘 다 좋은 모니터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걸 생각한다면 미니 3 프로라 해도 어느 정도 불편함만 없다면 좋은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좋은 화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수준만 올라간다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디까지나 자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. 자주 쓰지 않는데 너무 비싼 드론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는 좀 너무 아쉽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자주 쓰고 싶다면은 센서 드론보다 FPV 드론 아바타를 추천드려요. 미니3도 그렇지만 아바타도 정말로 팔방미인이긴 합니다.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거나 알고 싶다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